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습니다. 서범석의 미수의 생각. 79세의 의대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왔던 분의 얘기를 소개하면서 저 자신을 재조명해보려고 한다. 정신과 전문의가 말하는 here and now. 퇴직 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디스크, 관상, 동맥협착, 담석 등 7가지 중병과 고달픈 스트레스를 벗삼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이 없다. 지팡이 짚고 가끔 집 밖으로 산책을 했다. 한쪽 눈이지만 보이는 것만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 많았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이는 앞산 숲을 색깔이 아름답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와 지금이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과 사람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내가 바로 즐거움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참여하는 것에 시선을 꽂고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살아보니까 그렇다. 뇌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은 엔돌핀이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돌핀이 형성된다.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시간이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다. 나는 그 소중한 오늘에 살고 있다. 괴롭고 슬퍼도 한 가닥 희망을 만들어보자. 살아있음이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지나간 세월은 어렵게 살았더라도 행복했던 거라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짜릿하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 사람은 그 추억으로 사는 것 같다.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할 줄 안다. 인생살이 살면서 오늘 지금 여기에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이 맞는 말 같다. 아내 없이 살아보니까 있을 땐 몰랐는데 젓가락 한쪽이 없어진 거야.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장인이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다 보여.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가슴에 담겨있다. 고개 들어 저 멀리 하늘을 한번 보자. 이군 후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독백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나는 늙은 것을 참 행복하다고 느낀다. 어떤 사람은 소년 시절에 요절했고 어떤 사람은 청년 시절에 일찍 갔고 어떤 사람은 문지방에 넘어지면서 살 수 없어 퇴직하였고 나는 하늘이 준 천수를 누리며 무사하게 살아왔으니 이는 행운이 나를 돌봄이니 이에 감사하고 만족함을 느낀다. 오늘 나는 늙었지만 오늘이야말로 앞으로의 인생 중에서 가장 좋은 날이다. 오늘을 꽉 붙들고 오늘을 건강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값어치 있게 살고 멋있게 우아하게 여유롭게 살다가 예기치 않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여 자연으로 돌아가 흙이 되리라. 나는 늙어 지난 날을 느낀다. 우울했던 소년 시절이 더는 없고 기세등등하던 젊은 시절 더는 없고 세상에 많고 많은 일들 다 겪었으니 인간의 쓴맛, 단맛 다 보았고
시비곡직의 마음을 깨달은 바 있어. 다시는 어리석게 모든 것을 맹정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일은 바람개 때 날려보내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다. 정신과 기운을 편애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은 고요한 물과 같이 요동치지 않을 것이다. 해마다 지진으로 죽고 흑한으로 죽고 흙수로 죽고 홍수로 죽고 병으로 죽고 폭우로 죽고 우한 코로나로 죽고 지구의 이런 사고들이 나를 일깨워준다. 생활은 간단해야 한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생각나면 전화하고 보고 싶으면 약속하고 좋아하면 사고 어디 가고 싶으면 달려가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 말고 어떤 때는 정말 시간이 길다. 오직 기억과 생각을 친구의 마음속에 남겨두라. 여보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값진 삼일세. 나는 늙어 자연을 느낀다. 인생은 자연 과정이다. 태어나는 것도 자연이고, 늙는 것도 자연이고, 죽는 것도 또한 자연이다. 자연 과정에서 자연을 따라야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살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감사합니다.